네, 일본 하면 만화 강국으로 통하는데요. 우리나라 만화들이 또 일본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만화 강국으로 통하죠. 드래곤볼, 슬램덩크, 도라에몽, 명탐정 코난, 원피스 등 저도 국내에서도 봤던 만화들이 많네요. 예, 맞죠. 예,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이런 일본 만화들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세계 시장을 강타한 작품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시장 규모도 단연 세계 1위인데요. 일본의 출판업계 조사 연구기관인 전국출판협회 출판과학연구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으로 종이와 전자책 출판물의 합산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만화 시장은 약 6조 2천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예. 이 전체 출판 시장의 41.5%를 만화가 차지할 아, 정도로 그럼 인기가 6조 대단히 2천억 높습니다. 원 시장이 만화 시장이 아니라 이 종이 전자 출판물 시장이다 이런 아닙니다. 말씀인가요? 예, 그 6조 2천억 원이 그 전체 출판물의 40%에 아, 해당하는 규모로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그 대단히 큰 규모의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을 만든 웹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데이터.ai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 자회사가 운영하는 피코마가 2023년 상반기 기준 일본 소비자가 가장 많이 그 비용을 지출한 앱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통상 소비자가 지출을 많이 가져가는 게임 분야를 포함한 앱 전체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조사에서 일본 시장 1위는 물론 글로벌 1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이버 웹툰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모바일 앱인 라인 망가와 앱 기반인 이북 재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인 망가는 모바일 앱 시장에서 2, 3위를 다투는 앱이고, 이북 재팬 역시 웹 시장에서 2, 3위를 다투는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첫 번째 이슈에서 카카오가 좀 힘든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만화 시장에서는 좀 선전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좀 그 성적을 좋게 거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만화 강국인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 만화 플랫폼이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2003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웹툰이란 단어도 국내에서 처음 아, 그럼 만들어졌는데요. 웹툰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처음 만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서비스를 글로벌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웹툰 존주국으로도 대단히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에서 웹툰 콘텐츠가 인기를 끌자 세계 최대 만화 시장을 보유한 일본에 일찍 진출했는데요. 네이버는 2013년 4월에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카카오는 2016년 4월에 피코마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약 10년 만에 웹툰 플랫폼을 일본 시장에 안착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 만화 콘텐츠 시장의 1위를 다투는 기업이 한국 기업이 된 것이죠. 양사의 성공 비결은 일본 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서비스를 꾸렸다는 점인데요. 일본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출판물이 만화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라인 유통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종이 출판물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이죠. 네. 양사 모두 그래서 사업 초기 다양한 일본 출판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종이로 출판되는 인기 만화를 EPUB 형식으로 온라인에 이제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를 온라인에서 보는 습관을 10년간 구축한 셈이죠. 이런 그 전략에 따라서 이용자가 어느 정도 모집이 되자 사업을 진출한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웹툰을 일본 시장에 유통하면서 다양성을 키웠고 꾸준하게 외연을 확장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현지화 전략 이렇게 해석할 수도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종이로 예. 보던 것을 인터넷으로 볼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만드는 과정을 한 10년 정도 거쳤다. 예. 자, 이래서 그런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일단 선전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자, 사업 규모는 현재 어디가 더 큰가요? 네이버와 카카오 피코마 모두 두각을 나타내는 시장 분야가 조금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운데요. 피코마는 단일 앱으로 모바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이버 웹툰은 앱과 앱은 모두 이제 성과를 내고 있어서 그 거래 기준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일 앱내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피코마가 라인 망가를 누르고 1위이고요. 근데 앱과 앱을 모두 합치면 네이버 웹툰이 사업 규모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로 시장을 좀
시각을 좀 돌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간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2022년 기준으로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거래액은 1조 6천억 원 정도이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피코마가 이 기간 합산 거래액은 1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2천억 원 정도 규모가 큰 셈이죠. 그리고 매출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피코마의 합산 금액보다 매출이 약 1,400억 원 정도 높은 게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양대 플랫폼이 만화 가격이 일본에서 좋은 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아무래도 우리 많은 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